안녕하세요, 이용철입니다. 오늘은 야마하의 SNX 300 모델 구동계 정비를 할 거예요. 이제 구동계라 하면 엔진에서 발생된 동력을 이제 바퀴로 전달해주는, 엔진의 힘이 클러치를 통해서 바퀴로 전달되는 그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인데, 이제 보통 스쿠터 같은 경우 교체 주기를 대략적으로 한 3만 킬로 정도가 교체 주기라고 봐요. 그렇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대략 한 4만 2천 정도 됐어요. 접산거리가 4만 2천 동안에 구동계를 이제 처음으로 교체를 하는 건데 어떠한 증상이 나오느냐. 일단 컨디션이 좋을 때랑 비교를 했을 때 스로틀을 당겼을 때 조금 힘이 약해요. 엔진 반응성은 좋아요. 엔진 반응성은 이제 변화가 없는데 이제 속도가 조금 늦는 느낌? 그렇죠. 힘이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이제 언덕을 오를 때 토크가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토크 전달이 좀 약해지니까 힘이 약한 느낌. 그리고 이제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 보통 트로트를 당기면서 바로 동력 전달이 툭 하면서 이제 바퀴가 같이 쫙 힘을 받아야 되는데 드르르 턱 하고서 힘을 받는 그런 느낌. 자, 그래서 저는 구동계 쪽 부품과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뭐 무브볼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쪽 벨트랑 무브볼이 들어가는 그쪽 구동계 쪽과 그리고 처음 출발 시 초기 출발 시 드르르 턱 하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클러치까지 같이 교환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요 부분을 뜯으면 돼요. 저는 정비를 하면서 이제 에어 필터랑 뭐 구동계 필터도 같이 교환을 할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을 싹 다 탈거를 할 거예요. 자,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테두리를 삥 눌러서 볼트들이 있어요. 요 볼트들을 풀고 여기 보시면은 막혀 있는 것 같지만 여기 고무 캡이에요. 요 뚜껑을 세 개를 뜯어내고 요 속 안에 들어있는 볼트도 풀려야 됩니다. 이렇게 고무 캡을 빼시고 여기는 좀 깊숙이 볼트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손 감각을 이용해서 볼트 잃어버리지 않게 잘 챙겨줘야 돼요. 자, 오염된 에어필터. 여기 보시면 여기 10mm 볼트가 있어요. 머리가 10mm 육각으로 된 거. 여기에 박혀있는 볼트들은 이 십자 홈 있잖아요. 이 홈이 일반 이런 것보다 좀 더 커요. 그래서 조금 두꺼운 일반 이런 드라이버보다는 힙이 조금 두꺼운 드라이버를 사용하세요. 커버를 뺐을 때 여기 보시면 호스가 있어요. 요거 호스 이렇게 살살 달래서
이제 커버를 빼고요. 자, 구동계 필터 들어가는 자리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8mm짜리 육각머리예요. 구동계 필터도 오염도가 상당히 심합니다. 자, 이제 요 구동계 커버를 풀어낼 거예요. 자, 이렇게 테두리에 보시면 8mm 육각머리로 있습니다. 이렇게 테두리 볼트를 다 풀렀죠? 여기도 하나 숨어 있어요. 이 가운데. 구동계 커버 분리가 됐습니다. 분진이 엄청 많아요. 자, 요게 지금 대략 42,000 정도 주행한 건데, 이렇게 보면 벨트도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아직도 짱짱해 보여요. 그렇지만 일단 요걸 풀러내고 벨트를 꺾어서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꺾어서 보면 아마 갈라짐이 보일 겁니다. 자, 얘랑 다 한번 풀러볼 건데, 자, 여기는 사이즈가 17mm, 그리고 여기는 지금처럼 볼트가 굉장히 강한 힘으로 조여져 있어서 잘 안 풀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퉁퉁퉁퉁 망치질을 조금 해주고, 풀르는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 왼쪽 방향으로 풀르는 건데, 오른쪽 방향으로, 조인 방향으로 조금 힘을 주고 그러고서 다시 풀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풀립니다. 클러치가 다 달았어요. 클러치가 다 달았어요. 그리고 벨트. 벨트는 생각보다 양호하네요. 굉장히 질이 좋네요.
이제 갈라짐이 이제 시작하고 있어. 갈라짐이 엄청 심한 건 아닌데 이제 시작하고 있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꺾어서 보면 이런 데 이제 갈라짐이 보이거든요. 이게 부부 골칫. 모구골도 편마모가 없어요. 편마모 없이 골고루 잘 달았네요. 좋습니다. 이 정도면 뭐 부품 내구성이 굉장히 좋다고 봐야 되겠죠. 자, 클러치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게 교체할 신품, 요게 지금 기존에 장착되어 있던 구품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요 부분이 클러치 슈인데 지금 다 달았어요. 이렇게 피가 두툼하게 남아 있어야 되는데, 자, 얘를 보시면 피가 거의 다 날라갔죠. 지금 한 0.5mm도 안 남은 것 같이, 이러니까 슬립 현상이 나죠. 자, 얘는 피가 대략 한 3mm 정도 되게끔 이렇게 두툼하게 남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42,000km 정도를 주행을 하면서 이렇게 클러치 슈가 많이 달았어요. 이러니까 슬립 현상이 나는 거야. 이러니까 초기부터 동력 전달을 못 해주고 스르륵 툭 하고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자, 요거 클러치 슈를 교체를 하려면 얘를 풀어야 되는데 얘는 41mm예요. 41mm 사이즈. 자, 모든 전기는 이렇게 공구들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클러치 슈가, 야, 진짜 알뜰하게 잘 썼다. 진짜 알뜰하게 잘 썼다. 자, 저는 요 클러치 슈랑 요 스프링도 교체를 할 거고, 클러치 아우터 이것도 교체를 할 거예요. 멀쩡해 보이지만 이렇게 클러치가 이렇게 많이 바르면서 요 속안에도 상처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재사용하고 요 슈만, 요 클러치 슈만 신품으로 교체를 하게 된다면은 힘도 제대로 된 힘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소음이 날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 마찰음, 금속 마찰음이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아깝다, 이것도 비싼 부품인데 이 멀쩡해 보이는데 아깝다 하지만 그래도 같이 교체를 하는 게 좋아요. 다 같이 그냥 멀쩡해 보이는데 해도 그냥 신품으로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주 정밀한 그 상처와 정밀한 두께 차이로 인해서 소음이 막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우고. 그렇지, 지우고. 요 클러치에 지금 요 너트 있죠? 요거 41mm짜리 요거의 조임 토크는 85N입니다. 85N 85Nm 이제 무브볼을 이제 집어넣을 건데 무브볼을 보시면 한쪽은 이렇게 구멍이 뻥 뚫려 있고 한쪽은 막혀 있어요. 그렇죠? 자, 막혀 있는 쪽이 오른쪽 벽면을 향하게. 자, 막혀 있는 쪽이 오른쪽 벽면을 향하게. 자, 요 방향으로 요 무브볼 6개를 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맞춰서. 자, 이게 저도 정확한 그 과학적인 근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제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 관성 그것까지 생각해서 막혀있는 쪽이 오른쪽 방향. 자, 제가 예전에 PCX 사용할 때는 PCX 구동계 전개할 때 보면은 막혀있는 쪽이 요 두 개가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뭐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매뉴얼 상에 이 무브볼의 방향이 고지되어 있는 바이크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고지가 안 되어 있는 바이크도 있어요. 고지되어 있는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막혀 있는 쪽이 오른쪽 방향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무브볼 넣고 자, 요 슬라이드 피스 이것도 이렇게 끼워주고 요 부싱을 넣을 건데 요 부싱에는 이제 구리스 칠이 좀 돼야 돼요. 여기는 고열 구리스 바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크리너를 사용해서 세척 작업이 다 끝난 거예요. 여기 분진가루가 엄청 많이 있으니까 세척을 꼭 하셔야 돼요. 와이파 끼우고. 자, 이 부품들이 어디에 있었지? 이러면 안 돼요. 부품을 이제 분해를 할 때 부품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와이파 끼우고. 여기 이제 부싱이 들어가죠? 요 자리에도 고열 그립들을 좀 발라줄 거예요.
이게 순정 벨트인데요. 이게 잘 나오나? 벨트를 보면 화살표가 있어요. 자, 이게 회전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 회전 방향에 따라서 화살표 보고서 장착을 하시면 돼요. 살짝만 얹어주고 손으로만 조여서. 아야! 자, 클러치 하우징. 자, 여기 보시면 요 와셔가 있죠? 요 와셔가 한쪽으로 쏠린 채로 장착되면은 진동이 발생할 수 있어요. 정 가운데로 정렬시켜주고 맞춰주세요. 그 다음에 자 벨트. 와 이거 나는 이거 처음 해봐가지고 이거 벨트 뭐 어떻게 정렬하라는 건지 감 못 잡겠는데. 그러면 자 봐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살짝 조여놨어. 살짝만 조여놨어. 벨트를 꾹꾹 눌러요. 꾹꾹 누르고 조금만 더 조여주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손으로 이렇게 돌려. 손으로 돌려. 자, 풀렸죠? 풀렸죠? 자, 와샤 가운데 정렬하고 또 조금 조여. 조여. 돌려. 돌려. 자, 돌려. 돌려. 자, 또, 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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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벨트를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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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눌러.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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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자, 또, 꾹꾹. 자, 벨트를 꾹꾹꾹꾹 돌려. 자, 손으로 이렇게 돌려. 돌려. 자, 또 돌려봐. 돌려봐.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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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자, 자, 돌려. 한 바퀴 더. 돌려. 자, 이제 안 풀려. 자, 요렇게 벨, 여러 번 벨트를 요렇게 꾹, 꾹, 꾹 눌러주고 얘를 손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 내가 분명히 아까 얘를 손의 힘으로 다 돌아갈 만큼 꽉 조여놨는데 또 풀려있어. 그럼 이렇게 조금 조금씩 자리를 정렬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셨죠? 자, 이제 요 정도 됐으면은 이제 토크 값에 맞춰서 이제 조립을 해야겠죠? 자, 얘는 토크 값이 115에서 120. 얘는 75. 토크 값이 굉장히 센 거예요. 굉장히 강한 힘으로 쪼여져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지금 구동계
클러치, 요 90개 쪽을 정비를 했어요. 어차피 이제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고, 또 제가 보여드린 영상 보면은 이제 필터 교체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뭐 조립하는 거는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되니까, 조립하는 거는 아까 분해했던 거 그대로 다시 조립하면 된다. 여기서 이거 교체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각 부분에 이제 조임 토크값하고 방향, 그리고 요 벨트 조립할 때 그냥 조립하면 안 된다는 거, 뭐 그 정도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구가 있다면, 뭐 임팩이라든지 이런 토크렌치라든지 이런 공구들이 구비되어 있다면 자가정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지금 적산 키로수가 42,000키로인데 구동계를 처음 갈았어요. 자, 무브볼 상태나 이제 뭐 벨트 상태를 보면은 괜찮아요. 더 타도 돼요. 그러나 이제 저 같은 요 바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러치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클러치를 교체를 할 겸 이제 앞에 부분까지 구동계를 그냥 모두 다 교체를 한 건데, 자, 이 정도면 내구성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두들 안전운전 하시고, 자, 오늘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